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경리하는 최고 경도 자동차 현명한 정도 밑에 산림 조성과 보호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산림 조성과 보호사업에 필요한 산림 기자재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 공장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에서는 수지경판, 나무용기, 해가름용 수지발, 큰나무 재배용 수지용기, 부직포를 비롯한 산림 기자재들을 원만히 생산 보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산장에서는 나무모 재배용 수지용기, 해가리빨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나무 재배용 수지용기입니다. 우리 남흥청년화학종합기업소에서 생산한 원료, 수지원료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내에서 돌아가는 수지오물들을 제조원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에서는 이 나무모 용기를 많이 생산해서 각 도시군 양주자들에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 생산공정이 해가림발 생산 공정입니다. 다 측정을 했는데 질적 수준은 좋습니다. 이 제품은 이거 큰 나무 재배용 수지용기입니다. 여기 수트로부스 소나무를 비롯한 각종 이거 나무들을 여기서 재배해서 이제 우리 산림조성에 이거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도 심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거 보십시오. 색깔별로 노란색으로 할 수 있고 파란색도 할 수 있고 수요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거. 이 설비가 수지용판 생산 설비입니다. 이 수지용판이 우리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지난 시즌은 다 수입해서 썼습니다. 생산을 많이 해서 각도 시군 양미장들에 많이 보장해 줬습니다. 중평 남세 온실농장, 그다음에 강원도 양미장도 우리 생산 설비로 다 생산 보장했습니다. 질적 수준은 좋습니다. B2가율이 80원에서 90%. 온실용으로도 뿐 아니라 건설 부분에서도 씁니다. 이거. 여기다 이제 색소까지 이렇게 되면 각종 휴식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거는 우리가 그저 수요에 따라서 원만히 생산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기자재들이 경리하는 문수님의 구상을 실현하는 데 조폭이 바지한다고 생각하니 궁지와 보람이 정말 큽니다. 이 조폭만이 아닌 우리 동무들도 다 같습니다.